일명 고소형 유모차라 불리는 고가의 유모차가 화제입니다. 장동건 고소형 부부는 지난해 10월 아들을 위해 최고급 사양의 유모차를 구매했는데요. 일명 고소형 유모차라 불리는 이 제품은 2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장동건 고소형 부부는 유아용품으로 고가의 선물과 협찬이 들어오고 있지만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